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99페이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식이요. 건기가 낮은 사람이, 건기는 그릇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 그릇이 작은 사람은 이 돈교 법문을 들으면 마치 뿌리가 약한 초목이 큰 비를 맞으면 모두 다 쓰러져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건기가 낮은 사람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돈교가 있고 점교가 있어요. 돈교는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이고 점교는 점차점차 공부해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육조 해능 스님이 가르치는 것은 돈교 법문이다. 또는 단박에 돈. 단박에 깨닫는다. 그래서 단박에 깨닫는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본래 면목을, 진면목, 자기의 참나. 근데 자기의 참나가 여러분 육조해능 스님이 가르치는 것은 자기의 참나가 인간이 육체와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육체를 자기라고 알고 산다. 보통 사람들은. 근데 돈교라는 것은 정신이 자기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거예요. 정신이 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근데 그 정신이 지금 자기한테 없는 걸 깨닫느냐 아니면 이미 있는 걸 깨닫느냐 할 때 여러분 정신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내한테 이미 있는 걸 깨닫기 때문에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란 참 그걸 보면 간단한 거죠. 정신을 깨닫는 건데 지금 나한테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정신이 있죠.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신이 나인 순간 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 그다. 육체가 나이면 나의 크기는 이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남자다 여자다 또 한국 사람이다 또 이렇다 저렇다 하잖아요. 육체는 그런데 정신은 그렇게 한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이 나인 걸 깨닫는 순간 일단 나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면 이것을 그릇이 작은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몸을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온 사람은 그릇이 몸의 크기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몸이 나가 아니고 정신이 나일 때는 정신은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큰 비를 맞으면 웬만한 풀들은 다 쓰러지는 것 같다. 원래 반야 지혜를 갖추고 있기는 큰 지혜에 있는 사람과 조금도 차별이 없거니 어찌하여 법문을 듣고 스스로 개호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런 말을 듣고 단박에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몸이 나가 아니고 정신이 나라는 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수용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차이가 왜 나올까?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작은 것이 없으나 일체 중생의 마음이 미와 오, 미혹과 오, 깨달음, 미혹과 깨달음이 같이 함께 때문에 마음이 미혹하면 밖을 보고 수행하며 불을 찾으므로 자성은 보지 못하니 이것은 근기가 낮은 것이니라. 여러분, 미하고 오는 일반적인 말로서 여러분 한 인간이 각성한다 이런 표현 우리 쓰죠? 그죠? 그럼 한 인간이 각성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어떤 루틴한 그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각성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나구나 하는 순간 각성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각성이 일어난다. 그럼 그것이 오다. 각성. 그리고 각성을 못하고 있는 것. 그 차이가 있다. 인간한테는. 자, 그 차이가 인간한테는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 미혹하면 밖을 보고 수행하며 부처를 찾으므로 자성은 보지 못하니 이것은 근기가 낮은 것이다. 그래서 부처가 뭐냐면 여러분 부처 두 가지 부처란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고유명사, 하나는 일반명사. 그러면 부처라는 말에 부처란 말은 인도말 붓다를 한자로 불타라고 번역했는데 그걸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부처가 됐어요. 그러면 그 고유명사는 누구냐면 2000년, 2500년 전에 태어났다가 80년을 살다 가신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석가모니, 보통 말하는 석가모니를 말합니다. 이 부처가. 그런데 그거는 고유명사고 일반명사로도 써요. 일반명사일 때는 붓다라는 말은 깨달은 자란 뜻이에요. 깨달은 자. 그러면 깨달은 자가 무엇이 깨달은 자냐? 여러분, 무엇이 깨달은 자냐? 정확하게 지금 육조 해능의 사상은, 육조 해능의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가 무엇인가 할 때, 이 부처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명사.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이때 부처가 무엇인가 할 때 부처는 일반 명사. 불은 무엇인가? 육조 해능의 답은 내가 깨달아 봤더니, 중생심이 부처더라. 요게 아주 육조 해능의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중생심이 부처더라. 그러면 이때 심은 오늘 제가 육체와 정신할 때 심은 마음 심자죠. 예, 지금 방금 제가 이 마음 심자를 정신으로 말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생의 마음, 다시 말하면 중생의 정신, 중생의 정신이 부처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부처는 아니라고 치자고요. 예, 좀 부담스러우니까 부처는 아니라고 칩시다. 근데 중생은 부담스럽지 않지요. 그렇죠? 근데 중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신, 중생의 정신, 그게 부처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그러면 나도 중생이고 나도 정신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내 정신이 부처네. 이렇게 요게 도노다 이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말을 듣고 아, 지금 나는 중생이야. 오케이. 근데 내 마음이 부처라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깨어 있는 이것이 내 마음이니까 지금 깨어 있는 이것이 부처구나 하고 이런 말을 듣고 자각을 한다. 근데 이런 말을 일반인들은 그릇이 작아서 수용을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비가 오면 풀은 쓰러지는 것처럼 이런 말을 수용할 그릇이 작아서 수용을 못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밖을 향하여 자기 마음이 자기 정신이 부처인데 이걸 두고 밖으로 부처를 찾는다 이거예요. 이게 미혹하다, 어리석다. 어리석어서 밖을 보고 수행하며 부처를 찾으므로 자성은 보지 못한다. 자성은 자기의 본질이란 뜻이에요. 뜻 자체가. 자성이란 말은 자기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자기의 본질은 여러분의 육체와 정신 중에서 육체는 현상이고 정신이 본질이에요. 그렇죠? 자기 본질, 정신, 육체는 현상이에요. 현상의 특징은 변하는 거고 본질의 정신 특징은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자 만약
돈교를 깨달아서 이 단박에 깨닫는 이 가르침을 말귀를 알아들으면 밖을 향하여 닦는 것을 국집하지 아니하고 고집하지 않고 다만 자기 마음에서 정견을 일으켜. 정견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생의 마음이 부처다. 이게 정견이에요. 정견. 바른 견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중생의 마음이 부처다 하는 이걸 일으켜서 그럼 어떻게 되는가? 각성이 일어난다. 각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정신이 보세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나의 정신이 현재 각성 상태냐? 미혹 상태냐? 이거 자기 점검할 수 있어요. 각성이면 자기 역할을 잘해요. 다시 말하면 정신이,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이, 나의 의식이 자기 역할을 잘하면 각성된 상태. 근데 자기 역할을 못하면 미혹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강의 듣고 계시죠? 그래서 강의 들을 때는 딴 생각 안 하시죠? 요거는 지금 거의 각성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깜빡깜빡 안 합니까? 깜빡깜빡 안 해요. 깜빡깜빡 해줘야죠. 자, 각성된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하십시다. 각성된 마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각성된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은 텅 비어 있어요. 정신이 텅 비어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깨어 있다. 텅 비어 있다는 말을 육조 해능 스님은 앞에서 지금 저거 요 대목에서 마하라고 불렀다. 우리 정신에 텅 비어 있는 이 성질을 마하. 마하는 인도말로 크다란 뜻이에요. 크다라고 불렀다. 우리 여러분 정신이 커요 작아요? 크지요. 그래서 마하라고 불렀다. 그리고 깨어 있는 이 특징 이거를 반야라고 불렀다. 그래서 상징으로 마하의 상징은 창공이다. 창공. 그리고 반야의 상징은 창공했던 태양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신 혹은 의식이 각성된 상태는 마치 창공에 구름이 개어가지고 창공이 확 드러나고 거기에 태양이 딱 떠서 빛나고 있는 오늘 날씨 같은 이런 상태가 우리들의 정신이 각성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 이거 반대말은 지금 요게 각성된 상태죠. 자, 요거 반대말은 뭐냐? 마하가 마하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공성을 보조국사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어느 나라 어느 절에 있어요? 어느 절에 그분의 영정이 모셔져 있어요? 송광사지요. 다 아시죠? 그 보조국사는 공성을 공적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텅 비고 고요하다. 여러분의 정신이 깨어 있을 때는, 각성되어 있을 때는 텅 비고 고요하다. 느껴집니까? 텅 비고 고요하다. 고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끄럽지 않다는 거죠. 시끄러울 때는 뭘로 시끄럽죠? 잡념으로 시끄럽죠. 그러니까 잡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태양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영지, 신령스럽게 안다. 우리들의 정신이 깨어 있을 때는 신령스럽게 안다. 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각성된 정신 상태는 푸른 하늘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 그게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빛나고 있다. 이걸 공적 영지라고 불렀어요. 공적 영지나 마하 반야나 같은 뜻입니다.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반대말이 있다. 반대말. 각성되지 못하고 미혹되어 있으면 우리들의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미혹되어 있으면 공성과 각성에서 텅 비어서 고요하지 못하고 시끄럽다. 시끄러운 건 뭘로 시끄럽느냐? 잡념으로 시끄럽다. 전문 용어로는 도거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걸 안 쓸게요. 그냥 잡념하면 금방 들어오지요. 텅 비어서 고요한 게 아니고 잡념으로 시끄럽다. 잡념이 구름이라는 거예요. 구름. 잡념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툭 터져 있지 못하고 머릿속이 구름으로 덮여 있다. 그리고 각성의 반대말은 혼침이라고 합니다. 혼침. 혼침은 뭐예요? 혼침은 뭐예요, 여러분? 조는 거예요, 조는 거. 쉽게 조는 거. 그러니까 각성되어 있느냐? 요거는 미혹. 미혹되어 있는 상태는 잡념이 많고 조는 상태.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자기 정신을 체크해 보면 텅 비어서 깨어 있는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 졸거나 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가?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이 행복하고 어느 쪽이 불행할까요? 그죠? 마하반야 혹은 공적 영지 공성 각성 요때가 행복하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행복하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불교는, 지금 육조단경도 불교예요. 선불교예요. 선불교도 불교예요. 불교의 목적이 뭐냐면, 자, 불교의 목적. 고통의 끝이에요, 끝. 고통의 끝이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불교 교리는 첫 번째 고통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고, 집, 멸, 도. 요게 부처께서 설하신 그 교리의 기본 골격이에요, 골격. 고, 고통. 집은 고통의 원인. 멸은 고통의 사라짐. 도는 고통이 사라지는 방법.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제라 그래요,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진리 제자를 써서 사성제. 요게 불교의 가장 기본 교리예요. 그러면 고로 시작한다 이거 고. 왜 고로 시작하는가? 인간 실존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고통이기 때문에. 인간 실존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고통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고통의 해결을 위하여 수행을 본인이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을 받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고통의 종말. 고통의 종말. 고통의 종말을
멸, 고집 멸, 멸할 때 멸, 고통의 멸, 종말, 끝, 고통의 끝이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이 어디서 오느냐? 자,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이 어디서 오느냐? 번뇌에서 와요. 번은 8번자잖아요. 뇌는, 이게, 머리는 머리인데, 심방변이 붙어 있잖아요. 마음머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머리가 번, 탄다. 번뇌, 번뇌. 이게 인간 고통의 내용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고통이 끝나려면 무엇이 끝나야 하는가? 번뇌가 끝나야 해요. 맞지요? 그러면 번뇌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번뇌의 핵심 내용은 잡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통의 끝은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가? 번뇌의 끝으로 인해서 가능해진다. 번뇌의 끝은 잡념의 끝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미혹된 상태에 있으면 계속 잡념에 시달린다. 이해되나요? 그게 윤회예요. 생각의 고리가 이어지는 것을 윤회라고 그래요. 죽어서 윤회하는 것보다도 살아서 윤회하고 있어요. 살아서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고 있다. 하루에 몇만 가지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게 이게 윤회예요. 그 미혹된 상태가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미혹이 각성으로 바뀌면 쨍 하고 하늘이 쫙 열렸고 그리고 태양이 딱 떠 있으면 구름이 없죠.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각성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사람한테는 번뇌는 이제 없다. 번뇌가 없으면 고통도 없다. 이게 고집 멸할 때 멸, 번뇌의 소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정신이 각성되어 있으면 좋겠지요? 쨍하게 깨어 있으면 좋겠지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못하고 졸고 지금 점심 드시고 지금 딱 졸릴 시간이에요. 그죠? 네, 오늘 잘 조시는 분은 안 계시네. 앉았다 하면 조는 분 계셨는데 오늘은 안 계시네요. 네, 여러분은 잘 안 조시더라고. 제가 강의를 잘해야 됩니다. 안 조시게. 그러니까 졸거나 딴 생각이 계속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는 어둡고 고통이 있다. 그래서 지금 육조단경은 뭘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의 정신이 각성하자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다. 부처의 가르침도 그거고 육조회능은 좀 더 명료하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흥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죠? 나의 지금 이거 행복의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행복의 기술은 뭐냐? 각성이다는, 각성. 각성에, 여러분, 한 인간이 정신이 각성되어 있으면 부처라고 부르고, 정신이 미혹되어 있으면 중생이라고 부른다. 같은 사람이, 그 의식은 같은데, 여기 그러잖아요. 의식은 같은데 그 사람이 깨어 있느냐, 오냐, 오, 깨어 있을 오, 혹은 미혹될 미, 오와 미에 따라서 그 의식이 깨어 있느냐, 잠들어 있느냐가 나뉜다. 그것뿐이다. 그 차이뿐이다. 자, 만약 돈교를 깨달아서 밖을 향하여 닦는 것을 국집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마음에서 정견을 일으켜서 항상 번뇌의 티끌에 물들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견성이니라. 자, 그래서 번뇌의 티끌이 물들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각성에 있으면. 맞나요? 각성에 있으면. 자,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성할 때, 공성의 특징은 뭐냐면 잡념이 없는 거예요. 잡념이 없는 거.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정이라고 불러요. 정. 우리의 마음이 잡념이 없는 것을 정이라고 부른다. 안정하다 그러죠. 제가 가끔 가다가, 저는 그 제가 여러분처럼 학생일 때 이 자리에 서셨던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한국의 석학들이 거쳐가셨지요. 제가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한자 정자는, 한자 정자는 집가자 밑에 다리 족자를 여기 줄여가지고 이 글자가 되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다리가 밖으로 안 나가고 집 안에 있을 때, 다리가 밖으로 안 나가고 집 안에 있는 것이 정이다. 그런 뜻이다. 여러분, 정자는 좋잖아요. 안정되다 할 때. 여러분, 한정식 할 때도 정자, 이 정자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딱 바를 때. 그러면 이때 이 다리 족자가 무엇의 다리인가? 여러분, 다리 족자가 무엇의 다리인가? 정신의 다리예요. 정신의 다리.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의 다리. 그러면 우리들의 의식의 다리가, 의식의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의식의 자기 집에 딱 앉아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된다. 그런데 집 밖을 나가면 이제 X고생이죠. 네. 집 밖을 나가면. 자, 그래서 그 특히 일본 여행을 해보면, 일본 절에 가면 그 불당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부동명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일본 절에 참 많더라고요. 부동명왕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는 그 또 전각이 항상 가면 있어요. 대부분의 일본 절에는 부동명왕을 모시는 절이 있어요. 한국에 대웅전만 있는 게 아니고, 관음전 있고, 지장전 있고, 뭐, 산신각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일본 절에도 가면 부동명왕을 모신 절이 많은데, 여기는 누가 와서 참배하는가? 대개 무사계급과 그 가족들이 여기 와서 참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본 무사들은 부동명왕을, 부처님 모신 곳도 인사하지만 가면 반드시 여기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절을 해요. 그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동이라는 말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의식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부동이라고 해요. 부동. 부동을 다른 말로 하면 여여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여부동을 함께 많이 써요. 여여부동. 줄여서 부동. 같고 같아서 부동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은 의식이 자기 집에 딱 있다 이거예요. 의식이 자기 집에 있으면 여러분, 각성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각성된 상태의 특징은 뭐냐? 집 나가지 않고 자기 집에 딱 이렇게 있다. 집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가서 허겁지겁 거기 붙는다 이 말이에요. 경계에, 전문 용어를 쓴다면 경계의 의식이 자기 자리에 안 있고, 경계를 만나면 경계에 가서 붙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지요? 그죠? 네. 예, 보통 사람은 자기 자리에 안 있고, 의식이
집 나가서 경기에 붙어가지고 전전하다가 자기 집을 잃어먹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생각이 많은 거예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나는 이유는 경계를 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집으로 딱 들어와서 의식이 집으로 딱 들어오면 놀랍게도 여러분 의식의 집에는 생각이 따라오 들어오지를 못해요. 의식의 집에는 생각이 따라 들어오질 못해요. 왜냐? 각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각성되면 생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고통은 생각 때문이다. 이해되세요? 예. 번뇌의 내용이 생각이거든. 그럼 인간의 고통은 생각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이 없는 자리가 있다. 생각이 없는 자리. 그게 의식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의 집을 옛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면 이 참선한 사람들은 마음 심자에다가 땅지자를 써서 심지라고 불렀어요. 마음의 땅, 마음 땅, 심지. 오늘 이 단어 한번 여러분 외워보셨겠습니까? 심지. 심지. 마음 자리. 마음 자리. 그러면 정신이 마음 자리에 딱 깨어 있으면 고통은 끝. 정신이 딱 자기 마음 자리에 원래 자기 자리 거기에 딱 깨어 있으면 그걸로 고통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분이 결국 깨달아서 그 뒤에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깨닫는 것은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뒤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35세 깨닫고 80세 돌아가셨으니까 45년간을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음자리에서 깨워서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불교가 고통을 해결하는 길을 제시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자리에서 의식이 자기 자리에서 딱 깨어 있었다. 그 상태에서 살았다.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성경에도 나오고 법화경 불경에도 나오게 집을 나가서 집 나가서 헤매는 거지 아이. 법화경에는 궁자라고 해요. 궁자. 거지 궁자. 아들 자자. 성경에는 탕자라고 하죠. 예. 탕자.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지금 우리 마음 공부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자식으로 거지가 아닌 당당한 아버지의 자식으로 딱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구원이다 이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 그래서 사실 이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그런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렇게 요점만 딱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자기 마음에서 정결을 일으켜서 번뇌의 티끌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 견성이다. 번뇌의 티끌에 물들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번뇌의 티끌에 물들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고통이 끝나는가? 깨어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의식이 딱 마음 자리에 가서 자기 본래 자리에서 의식이 딱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여러분의 정신 속에서 소리가 일어나고 있지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존재자들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 마음자리에서 인연따라 일어난다. 이 소리처럼. 그리고 소리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자리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마음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은 마음자리에서 인연따라 생겼다가 80년이 흐르니까 이제는 노쇠해져서 빠이빠이 하고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갔는가? 마음자리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마음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의식 자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의식에서 나와서 의식으로 돌아간다. 정신에서 나와서 정신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이걸 알면 두려울까요?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울까요? 아니면 포근할까요? 편하지요. 중요하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은 여기서 인연 따라서 태어났다가 인연 닿으면 이리로 돌아가. 근데 여기가 마음자리예요. 마음자리는 그게 진리거든. 그러니까 진리에서 나왔다가 진리로 돌아가서 걱정할 것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딱 점심 먹고 약간 더워서 졸기 좋네요. 여기 강의장에 영원한 교장 선생님이신 설립자 성천 유달령 선생님께서 가끔 이럴 때 당신이 저고리를 벗으시면서 농담하셨어요. 졸지 말라고. 그 내용 아시니까 벌써 웃으시네. 예쁜들은 그 말씀 내용이 뭔지를 아니까 벌써 이렇게 웃으시네요. 졸지 말라고. 지금 더우니까. 예. 윗도리는 벗어도 되는데 아랫도리는 벗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하여튼 선생님은 하여튼 농담의 대가세요. 사람을 아주 편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잠도 잘 쫓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선지식들이여, 안가 밖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고 오미 자유로워 능히 집착심을 버리면. 자, 이게 주제가 뭐냐? 주어가 안가 밖에 머물지 않는다. 무엇이 그러는가? 또 가고 오미 자유롭다. 그래서 능히 집착심을 버리면 일체에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리니 능히 이 행을 닦으면 반야경 금강경이거든요. 금강경과 더불어 본래부터 차별이 없으리라. 자, 그러면 무엇이 이러는가? 우리들의 의식이. 각성된 의식은 자유로워요. 자, 다시. 각성된 의식은 자유로워요. 근데 미혹된 의식은 자유롭지 않아요. 차이가 뭐냐? 각성된 의식은 자기 집을 알아. 그래서 집을 나가도 금방 돌아가요. 각성된 의식은 집을 나가도 금방 돌아가요. 근데 미혹된 의식은 집을 모르기 때문에 집 나가면 돌아올 줄 모르고 집착해서 붙어버린다. 자, 안가 밖에 머물지 아니한다. 각성된 의식은 안가 밖에 머물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되게 안가 밖은 뭘 말하느냐면 불교에서 안가 밖은 주관과 객관을 말해요. 주관을 안이라고 하고 객관을 밖이라고 해요. 되게 나와 남, 나를 안이라고 하고 남을 밖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주관과 객관에 머물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의식은, 여러분 지금 중요하네요. 말하고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반인이 말하는 주관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주관이라고 해요. 몸을 기준으로 주관을 형성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몸 밖을 객관이라고 해요. 제 말 맞지요? 예. 일반인들은 이런 고정관념 하에 살아요. 그럼 보세요. 의식은 몸 속에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여러분, 질문. 의식은 몸 속에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지금 몸 속에 있다고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시네. 또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한 분, 두 분, 몇 분, 세 분. 어디가 맞을까? 여러분, 의식은 지금 나왔네. 예. 의식은 안과 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의 의식은 내 몸속에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식은 내 몸속에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의식을 착각된 의식이라서 그걸 에고라 그래요. 그게 에고예요. 근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에고는 없다. 이게 무아라는 거예요. 무아. 그런 나라는 건 없다. 그럼 여러분 의식이 지금 여기 계시면서 이번에 새로 오픈한 청와대 사진을 보셨죠? 안 가봐도. 그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의식이 몸 안에만 있어요? 아니면 얘가 자유로워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입장에서는 몸 속에만 있지 않고 그렇다고 몸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의식한테는, 자, 중요한 거. 의식한테는 몸을 기준으로 하는 공간에서 안과 밖이 의식한테는 없다. 이해되세요? 의식한테는 안과 밖이 없다. 착각하면 안과 밖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래는 그런 것이 없다. 왜냐? 육체도 의식의 입장에서는 육체도 왔다 가는 손님이에요. 밖에 구름과 바람, 소리만 손님이 아니라 모든 현상이 손님이에요. 왜냐하면 왔다 가니까. 여여부동한 의식의 입장에서는 왔다 가는 것들은 다 손님이에요. 몸도 손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냐 할 때 몸을 나라고 했는데 몸도 손님이네? 여러분 내가 손님이에요. 주인이에요. 인생에서. 주인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엉뚱하게 손님을 나라고 하고 살았네. 이 몸을 나라고 하고 사는 것은 손님을 나라고 하고 사는 것과 같다. 이게 지금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여러분 깨달음이 육주단경에 뭐라고 하냐, 깨달음의 기준. 특히 한국에서는 성철 스님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내외명철이다. 내외명철이다. 안과 밖이 밝게 뚫리는 것이 깨달음이다. 안과 밖이 밝게 철 뚫리는 것. 이 말은 나와 남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 이게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내외명철이 되는가? 내외명철을 다른 말로 하면 주, 객, 탈락. 주객, 탈락. 나와 남이 사라지는가? 내외명철, 주객, 탈락 같은 말이에요. 나와 남이 사라지고 안과 밖이 밝게 뚫리는가? 언제 그런가? 내가 의식이란 걸 깨달으면, 몸이 나가 아니고 의식이 나인 것을, 몸을 움직이는 게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몸이라기보다는 몸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의식이다 이거예요. 정신. 이것이 나인 걸 깨달을 때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와 남이라는 것은 주관객관이 다 사라지고 탈락하고 그 경계선이 뚫려버린다. 그래서 탁 터져버린다 그냥. 나의 고정관념의 벽들이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나와 남을 갈라놓는 그 분별이 사라진다. 이 말은 지금 내외명철 주객탈락의 또 다른 말은 분별이 사라진다는 것과 같아요. 분별이 사라진다. 왜냐? 의식한테는 항상
전체가 자기지 자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의식한테는 자기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이 자기 하나예요. 음미해 보세요. 의식한테는 이 세계 전체가 다 자기 속에 있어. 근데 세계는 생겼다가 사라져서 실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럼 자기 혼자 딱 남는 거예요. 의식한테는. 그래서 의식의 입장에서는 천상 천하의 유아 독존. 그게 의식이라는 소리예요, 의식이. 천상 천하의 오직 나 혼자, 나 하나밖에 없어서 그 하나가 귀한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안가밖에 머물지 않는다. 이해되세요? 의식이 깨어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각성된 의식은, 미혹된 의식은 달라붙어 있어요. 미혹된 의식은 달라붙어 있어. 어딘가에. 그게 아니라, 각성된 의식은 어딘가에도 붙지 않아. 그래서, 안가밖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고 옴이 자유롭다. 이해되세요? 가고 옴이 자유로워서, 능히 집착심을 버린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체에 통한다. 여러분, 일체에 통달한다. 의식은. 여러분, 의식한테는 걸림이 없다. 여러분, 의식한테는 이 벽이 걸려요? 아니면 자유롭게 나가는 거예요? 의식은 다 통해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의식은 다 통한다. 통달해서 걸림이 없으리니, 능히 이 행을 닦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각성된 이 행동, 의식이 각성되어 있어서 움직이는 자유롭게 통해 흐르는 이 행을 닦으면 금강경과 더불어 본래부터 차별이 없으리라. 금강경의 내용이 이거다 이거예요. 그 가르침이 이거 가르치는 것이다. 자, 선지식들이요. 일체 수트라와 수트라는 경이에요. 경을 인도말로 수트라라 해요. 수트라를 한자로 번역하면 여기 수다라가 돼요. 수다라. 수트라. 경이란 뜻이에요. 일체의 경전과 모든 문자인 대성, 소성, 이성의 12부경이, 12부경은 팔만대장경을 분류하면 12부예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사람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다. 이때 사람은, 여러분, 육조스님이 말하는 사람은 육체를 말하겠어요? 의식을 말하겠어요? 깨달은 사람한테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있다 이 말은 모든 경전이 팔만대장경이 사람으로 인하여 존재한다 이 말은 팔만대장경은 전부 의식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능히 건립된 것이니 만약 세간 사람이 없으면 일체 만법이 본래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의식 자체는 완벽해요. 자, 중요한 말이네요. 모든 사람은 이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의식 자체는 완벽하다. 의식 자체는 완벽하다. 따라서 중생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의식, 그것이 부처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세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의식이 없으면 일체 만법이 팔만대장경이 본래 있을 수 없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자, 팔만대장경만 필요 없냐? 여러분 의식이 없으면 제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의식이 없으면 이 사물들이 존재할까요? 여러분의 의식이 없으면 이 한강이 존재하며 남산이 존재하며 이 지금 아파트들이 존재하며 이게 밖에 있는 것들이 존재할까요? 여러분의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의 육체가 없으면 존재해요. 근데 의식이 없으면 아예 존재가 불가능해요. 한다고 볼 수 없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 그냥. 안 그래요? 여러분 잠이 폭 들었을 때 의식이 쉬는데 잠이 폭 들었을 때 존재해요?
존재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의식이 없으면 문만 닫아도 벌써 사라지는데 일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일체가 없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거다. 이 말도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여러분이 안 계시면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나의 의식을 말미암아 생겨서 나의 의식을 뭐라고 부르는가. 그런 뜻에서 우리들의 의식을 제1의 첫 번째 뜻, 첫 번째 가치, 첫 번째 존재의 기본 전제. 여러분, 위대한 존재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특별한 사람의 의식 말고 모든 사람의 의식이 그렇다 이거예요. 다만 특별한 사람과 일반인들 뭐가 차이가 나, 부처와 중생이 뭐가 차이 나느냐, 이 의식이 각성해 있느냐 미혹되어 있느냐의 차이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깨닫고, 자, 공부는 마음 공부는 두 단계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의식이라는 걸 깨닫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의식이 각성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의식이라는 걸 깨닫고, 두 번째, 그 의식이 각성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각성하는가? 대부분은 잡념으로부터 각성해요. 그러면 각성된 의식한테는 잡념이 붙을 수 없기 때문에 번뇌의 끝이며 고통의 끝이다. 무엇한테? 각성된 의식한테.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각성된 의식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다. 불이란 말 자체가 각성된 의식을 말하는 거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5분만 있으면 쉴 테니까. 예, 슬슬 지금 졸릴 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한참 이제. 여러분 나는 깨어있고 싶은데 졸음이 싹 스며드는 거 느끼세요? 싹 이게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싹 덥죠? 구름이 젖는 것처럼. 또 잡념이 또 이렇게 오는가. 이거를 각성된 사람은 여기에 민감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여기 아주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훈련이에요. 이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은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나를 덮는 걸 알아차리는 게 수행이에요. 그것이 깨어있기라는 모든 명상의 기본 전제이면서 결론인 깨어있기. 각성하기. 그 각성의 가장 요건은 생각이 나를 듣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까닭에 알아 아세요, 여러분.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법이란 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의식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 의식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말 소화돼요? 예. 이거 소화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커요. 모든 것이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근데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은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그것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대 자체, 공간 자체인 나의 의식은 불생불멸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생멸하는데, 모든 것이 생멸하는 그 무대, 공간 자체, 인 나의 의식은 불생, 불멸이다. 이걸 석가모니가 깨달으니까, 아, 나는 몸이 아니구나. 나는 의식이구나. 그리고 이 의식은 불생, 불멸이구나. 아, 이거 깨달아가지고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했다. 이게 불교예요. 간단 명료하죠. 간단 명료하다. 나는 몸이 아니고 의식이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 여러분, 저 보조국사가 보조국사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조국사, 도노 점수예요. 도노 점수. 도노는 단박에 깨닫고, 점수는 차츰 수행한다. 점차로 수행한다. 단박에 깨닫고, 점차로 수행한다. 내용이 뭐냐, 여러분, 내용이. 도노의 내용은 내가 의식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단박에 깨닫는다는 건 뭘 깨닫는가? 내가 의식이라는 것을 단박에 깨닫는다. 점수는 뭐냐? 그 의식이 각성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의식이 각성을 해도 초보자는 힘이 약해가지고 또 생각 속으로 또 딸려 들어가 버려요.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가? 한번 여러분이 깨달아도 습관적으로 생각에 딸려 들어가는 그 습관은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오랫동안 점차점차 닦아야 한다. 이게 보조국사의 사상이에요. 도노 점수. 내가 의식인 걸 깨달아도 그 의식의 각성의 힘은 약하다. 보통 사람은. 그래서 그 각성의 힘을 길러가지고 다시는 생각이라고 하는 잠속으로 안 들어가기. 지금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말 했네요. 생각이라고 하는 잠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10분간만 고요하게 앉아 있도록 시간을 드리면 그 10분 동안 보통 사람은 뭐 하느냐? 열대 번도 넘게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나왔다. 빨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해보세요. 10분간 깨어있기가 어려워요. 10분간 깨어있기는 어렵다. 어느새 생각이 와서 우리를 어디론가 끌고 간다. 생각 속으로. 그게 지금 잠이라는 거예요. 꿈. 깨어서 꾸는 꿈. 생각. 깨어서 꾸는 꿈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 고통이다 이래요. 그게 번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각성해서 깨어있기.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게 지금 고통으로부터도 끝나고 동시에 생사로부터도 해탈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휴식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